이번 시간에는 물감을 이용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봤어요. 각 모둠에서 어떻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는지 발표해볼까요? 네! 네. 저희는 다양한 꽃이 핀 꽃밭을 그려봤어요. 예쁜 꽃이 더 많이 피면 자연이 더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. 정말 꽃이 많이 피었네. 다음 조 발표할까요? 하랑이와 힘찬이 무슨 일 있니? 힘찬이가 다 망쳐놨어요. 그림 위에 검은 물감을 엎질렀어요. 실수할 수도 있지. 난 최선을 다했거든. 선생님, 저 얘네 둘하고 정말 못하겠어요. 다른 모둠으로 바꿔주세요. 진짜. 너 때문에 우리 모둠이 꼴등했잖아. 나 힘찬, 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. 뭐? 그래! 나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. 그러는 너는 뭐 잘하는 줄 알아? 못생겨가지고. 뭐? 못생겼다고? 그래! 바보, 똥개, 돼지같이 생겼어, 넌! 뭐야? 말 다 했어? 지는 바보 머저리처럼 생겨가지고? 뭐? 그러는 너는 욕심쟁이면서! 넌 심술쟁이잖아! 너희들 그만두지 못해? 힘찬이가 저보고 못생겼다고 놀리잖아요!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! 네가 먼저 그랬잖아! 너희들 정말? 계속 서로 나쁜 말만 할래?